저희 차량은 과학자 있을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가하게 두분씩 함께 앉아서 저희 사파리 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사파리 버스 출발합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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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과 모험, 신비한 동물의 세계, 사파리 월드워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집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사파리 월드워스를 같이 할 엔터테이너, 안홍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버스에는 옆에 보시면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잡이랑 등받이 꼭 잡고 안전하게 달랑 부탁드리고요. 자, 이 문을 통과하면 사파리 월드 워밍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출발! 자, 그다음 첫 번째로 만난 동물은요, 나 배고 있는데요. 하얀 호랑이, 백호랑이입니다. 백호야, 안녕. 자, 우리 상승이에요. 이런 귀여운 상승이에요. 보는 것만으로 생각을 불러온 동물, 우리 백호입니다. 너무 귀엽죠? 앞에도 더 있어요. 자, 왼쪽에도 있고요. 오른쪽 나무 위에도 있고요. 우리 호랑이들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이라 보통 낮에는 낮잠을 잔 뒤에 습득이랍니다. 너무 부럽고요. 두 눈을 가두고 코어를 빌면 코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있는 저희 백호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발 뻗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포즈 뭐야? 포즈 멋있어. 자, 오른손에도 두 마리 있고요. 발바닥이 보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하얀 바탕에 초콜릿 주머니가 아주 너무 미끄러워. 발바닥이 말랑말랑할까요? 딱딱할까요? 모르겠네요. 저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자, 여기 앞에 보면 사자 얼굴이 보이는데요. 우와. 이곳을 통과하면 사자 산마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 보러 가요.
찾아보기 전에 먼저 만날 동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이에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이빨과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씹어먹을 수가 있는 아프리카의 청소 브랜드 명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웅덩이 안에 귀 보이죠? 아이고, 이 친구들 맨날 낮에는 잠만 자고 있네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제가 코 앞에 찾아들 보여요. 버스 앞으로 왔다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세 마리가 지나다니요. 왼쪽에도 왼쪽이 부서진 차 위에 동물이 올라가 있어서 멋있죠. 어흐. 이게 바위 위에도 가까이 볼 수가 있겠죠. 안녕. 와,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요, 그쵸? 여기서 쳐다보고요, 봐. 버스가 지나가는 날들 쳐다볼 수가 없네요, 그쵸? 아는 척 좀 해줘, 아는 척 좀. 아, 여기 안 보네. 자, 바로 앞에 있는데 버스가. 오늘은 백사자도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에 보면 백사자처럼 안 보이는 백사자들입니다. 색이 누렇죠. 태어날 때는 백색 털이었지만 보호색을 띠기 위해서 커가면서 저렇게 크림색으로 변했습니다.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는 머리숱이 없는 친구도 있네요. 자,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여기 오른쪽 앞에도 더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사자도 있네요. 여기 좀 봐주세요. 다 뒤통수만 보여주네요. 버스랑 언제 싸웠어? 발바닥이 회색이네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암살자들은 저기 위에도 올라가 있고요. 밤을 활성화하는 야행성 동물 바로 반나절 이상 낮잠을 즐긴답니다. 정말 부럽고요. 왔을 때는 아프리카 사자였겠지만 지금은 용인 사자가 되었습니다. 와, 얼룩말하고 이 사자 친구들, 아니 얼룩말하고 기린도 나와있네요. 기린, 얼룩말 재밌게 놀고 있으면서 안녕. 오늘 로스트밸리는 안 열었고요. 우리 동물들 적응 훈련하느라 나왔었어요.